47일 만에 가까스로 타결된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 여야는 협상이 지연된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겼습니다. 여야 모두 오늘 의원총회를 열어 어제 타결된 정부조직 개편안 협상 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새누리당 이양구 원내대표는 이것 하려고 47일 낭비했느냐는 비난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민주당이 수건 사업을 리뷰하고 그러다 보니 결과가 이렇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조직권만 갖고 했었으면 이런 지경까지 안 왔을 텐데 밀렸던 민주당 수건사업 다 리뷰하고 정치권의 삼라만상 다 한번 걸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어 합의로 처리된 것은 다행이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뜻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협상이 지연된 가장 큰 원인은 박 대통령이 국회 권능과 야당의 역할을 무시한 것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여당을 불러서 지침을 내리고 합의 결과를 뒤집는 등의 이유로 협상이 늦어졌다며 박 대통령과 여당을 비판했습니다. 불통 대통령 그리고 허수아비 여당 이것이 바로 협상 지연하는데 큰 원인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합의 결과를 뒤집는 원격 조정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반면 민주통합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 정부조직법 협상 타결로 박 대통령과 여야가 모두 윈윈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천지TV 조현지입니다. 천재일보의 영상뉴스 천지TV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시청자와 네티즌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